네, 한동희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. MBN 골드 최현덕 매니저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다행히 우리가 걱정했던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어요. 오히려 네. 정말 깜짝 선물들이 시장에서 쏟아지면서 오늘장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아, 좀 기지개를 켜도 되겠습니까? 네,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이 분명히 금리나가 없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네. 현재로선 없다는 얘기에 결국 할 수 있겠구나라고 보고 있는 거고 최근 삼성전자가 임의적인 감사는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감사할 거다라고 보는 거잖아요. 네. 그런 관점에서 시장은 좀 계속해서 긍정적인 해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1월 달 같은 시장이 2월 달에도 좀 이어지고 있고 아마 그런 시장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런 관점에서 지금 뭐 1월 달도 수익 좀 많이 났잖아요. 네. 2월 달도 비슷할 것 같으니까는 1월 달에 수익을 좀 못 가져가신 분이라면 2월 달만 좀 열심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많은 종목들이 오늘장 오르고 있긴 하지만 확실히 테마라던가 이슈를 끌고 있는 종목들의 상승폭은 다르거든요. 그렇죠.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그 많은 종목 중에서 오늘은 또 양자암호 관련된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목표 주가를 터치했어요. 네. 제가 우리넷이라는 양자암호 관련주 제가 말씀드린 지 일주일도 안 되는 건데 네. 일단 뭐 조금밖에 안 올랐는데 목표가 돌파를 좀 했습니다. 어제도 좀 급등이 나왔었고요. 오늘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이 나와주면서 목표가 1,300원 말씀드렸는데 이 내장형 양자암호 키 분배 개발에 참여하면서 지금 다음 주에 또 이제 이 보안 컨퍼런스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런 관점에서 아마 제 생각엔 다음 주까지 계속 갈 것 같은데요. 일단 목표가를 돌파했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이 존재하고 특히 중요 저항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시작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. 그런 관점에서 좀 관심있게 좀 보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같이 말씀드렸던 캐리소프트 역시 오늘도 목표가 돌파를 했습니다.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도. 맞아요. 1,300원 잡아놨던 건데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중국의 어떤 그 영화가 반영이 되냐 마냐인 건데 베트남은 2월 3일 시작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내일 베트남 반영되고요. 중국이 안 될 수가 없어요. 아. 중국 얘기 나오면 또 더 올라가는 거니까 캐리소프트도 지금 우리 컨텐츠 관련 다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관점에서 계속 관심 있게 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다음에 모아데이터 한 2주 된 것 같은데 역시나 오늘 좀 시세가 좀 붙고 있습니다. 최근에 정부가 이 인공지능의 핵심 데이터인데요. 이 데이터를 개방하겠다라는 얘기에 지금 모아데이터가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3,400원까지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 30원 모자랐거든요. 근데 네. 3,400원이 아니라 한 4,000원까지는 목표가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좀 크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맥스트 같은 경우도 오늘 우리 그 메타버스 올라가면서 여전히 큰 급등 나왔죠. 네. 뭐 제가 말씀드렸던 나무 기술도 다 급등 나왔는데 메타버스도 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. 제가 말씀드렸던 신성장 종목들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. 오늘도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것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. 네, 이런 시장입니다. 어떤 종목을 또 눈여겨봐야 될지 궁금하시죠? 오늘도 새로운 두 가지 종목 공개해드리겠고요. 네. 첫 번째 현덕이 덕분에 종목에 대한 힌트부터 열어보겠습니다. 미국을 접수하는 웹툰입니다. 저희가 안 그래도 오늘 좀 특징주 시간에 웹툰 네. 이야기, IP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. 지금 시장에서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쪽이에요. 그게 신기하게도 이게 웹툰이 영어잖아요. 네. 근데 미국에는 웹툰이라는 말이 없습니다. 근데 이거를 미국 시장 가서 알린 게 이제 네이버 웹툰이고 이 시장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니까는 미국 시장을 좀 접수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만큼 네. 우리 웹툰 시장이 웹툰의 볼모지였던 미국 시장을 좀 접수한다는 이야기인데 내용을 좀 보면서 얼마나 커질 수 있는 시장인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이버가 영화로 할리우드 뚫었다. 그러니까 웹 소설로 나온 거를 영화로 만들었는데 이미 만들어놨고요. 지금 개봉 날짜만 좀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웹소설 기반작의 그 영화가 곧 개봉한다라는 건데 이게 워낙에 지금 팬텀 층이 좀 많기 때문에 꽤 흥행할 걸로 보고 있는 건데요. 좀 자세하게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. 원래 그 세계 최대 웹소설 플랫폼이 캐나다의 와패드인데 그 와패드를 네이버 웹툰이 이제 6,600억 원 인수했거든요. 그래서 그 와패드에서 만들었던 영화가 바로 부트캠프라는 웹소설인데 이게 조회수가 2,600만 뷰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많은 팬텀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웹소설인데 이 부트캠프를 원작으로 해서 영화를 만든 겁니다. 그래서 이미 영화가 다 만들어졌고요. 개봉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하니까는 개봉이 곧 얼마 안 남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. 그래서 지금 이 어떤 영화가 개봉하면서 이 개봉하게 되면은 부트캠프라는 어떤 그 웹소설이 더 잘 알려지면서
웹툰, 웹소설이 더욱더 커지겠죠. 그런 관점에서 이제 북미 시장에서 꽤 인기를 좀 끌 거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,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네이버가 처음으로 웹소설 영화를 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는 네이버가 지금 이런 앞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,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이 슈퍼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네이버 웹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좀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겁니다. 지금 네이버 웹툰이 전 세계에서 1억 8천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이 웹툰 웹소설 플랫폼을 갖고 있는 거고요. 이 와패드의 메가히트 소설, 이 부트캠프가 영화 만들었지만은 지금 세 편 더 있거든요. 그래서 세 편이 영화나 TV 드라마로 제작돼가지고 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. 그러면은 결국 시장에서 주목할 건 뭐냐면, 영화도 영화지만은 영화의 원작이 어디냐? 웹툰과 웹소설로 주목할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결국 웹툰이나 웹소설은 시나리오가 나와 있는 거라서, 이게 인기가 있으면 영화를 만들었을 때 사실 시나리오는 증명된 거잖아요. 그런 관점에서 인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요 관련주를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웹툰과 웹소설의 이 열풍을 이끈 거는 다름 아니라 네이버다. 그렇죠. 과연 국내에서 또 이와 관련해서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하시죠? 한번 오늘 첫 번째 관련주는 웹툰과 관련된 종목으로 꼽아보겠습니다. 네. 애니플러스를 갖고 오셨는데, 애니플러스도 그와 관련한 좀 IP를 갖고 있나요? 근데 그 뉴스 애니메이션에서는 독보적이다. 네. 먼저 우리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독보적으로 애니플러스가 이제 시장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웹툰 IP를 활용해서 이제 콘텐츠를 만들고 제작하고 이런 것들, 전시회까지 가는 그런 쪽에 지금 애니플러스가 상당히 많이 진입을 해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웹툰 시장이나 웹소설이 커진다고 한다면은 애니플러스가 가장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. 네.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최근에 애니메이션 OTT 시장 1등을 하는 그 기업까지 인수한 겁니다. 그러니까는 원래도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차지하고 있던 건데, 네. 이 애니메이션 OTT 1등 기업을 인수하면서 더욱더 좀 시장 커졌던 것이고, 어떤 그 위치를 더욱더 좀 공고히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케이스톤 파트너스와 같이 인수해서 이 애니메이션 전문 OTT를 인수하면서 진짜 뭐 시장 자체가 좀 커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런 면에 있어서 사실 2020년도도 이 최대 시적을 기록했고요. 21년 마찬가지고 2022년까지도 사상 최대 시적 기록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작년 21년도 영업이익이 130억이었는데 22년도 영업이익이 135억 보고 있거든요. 그러면 지금 영업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저평가받고 있고, 작년도 영업이익이 135억 나왔는데 이번 연도는 더 나올 수밖에 없겠죠. 그런 관점에서 어떤 그 웹툰 시장이 더 커지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수혜주로 애니플러스를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트 보시면 어제 이제 네이버 웹툰이 영화가 곧 개봉한다는 소식이 한번 올라왔었고요. 오늘 살짝 좀 쉬는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어떤 콘텐츠 관련주들이 작년에 한번 쭉 올라왔다가요, 최근에 좀 쉬는 모습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신성장주가 AI도 있고 로봇도 있고 메타버스도 있고 콘텐츠가 있는 건데, 최근에 보시면 AI와 로봇은 좀 올라와서 쉬는 구간에 있고요. 새롭게 좀 콘텐츠 관련주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. 그런 관점에서 이 조정 구간에서 매수했을 때 충분한 상승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, 목표가는 5,700원, 손절가는 4,55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종목은 애니플러스였습니다. 서브컬처의 강자라고도 또 불리면서, 네. 작년에 증권가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왔던 또 대표적인 종목이었거든요. 애니플러스 목표 주가는 5,700원, 손절가는 4,550원 보고 하겠습니다.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또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요? 키워드부터 보도록 하죠. 증권형 토큰 6일 발표한다. 이 STO 때문에, 네. 최근에 뭐 옥션 쪽도 시끄럽고 금융 쪽도 시끄럽고 그래요.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긴 올라왔는데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갈 종목을 말씀드릴 거고, 증권형 토큰이 뭐냐면 주식으로 하기에는 좀 안 되고, 근데 가상화폐보다는 훨씬 좀 그 어떤 그 실체가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고, 이거를 지금 이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얘기인데, 네. 6일 날 이제 어떤 그 구체적인 안이 나옵니다.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내용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도권에 들어오는 증권형 토큰. 그러니까 증권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주식이나 채권만 좀 매매했었는데, 증권사의 새로운 먹거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. 이 증권형 토큰을 새롭게 매매하게 된다면은 새로운 수수료 사업이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는 지금 증권 업계가 좀 분주하다라는 건데,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. 토큰 증권 발행 유통 정비 방안을 다음 주 월요일 날, 6일 날 발표합니다.
이미 하기로 한 건데 어떻게 할까라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다음 주에 나온다는 이야기고요.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발행을 할 수가 있고 장애 유통 플랫폼을 좀 만들어서 제도화할 계획이다. 그러니까는 사실 보통 우리가 뭐 규제가 들어가고 제도화한다 그러면은 약간 나쁘게 보시는 분도 계신데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기관의 자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런 관점에서 이 토큰 증권 쪽에서는 상당히 좀 큰 호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증권형 토큰이 뭐냐면은 실물이나 금융자산을 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으로 좀 토큰화시키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강남에 빌딩 소유할 수 없잖아요. 워낙에 좀 크니까. 그런 것들을 토큰화시키면은 뭐 5천 원, 만 원짜리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뭐 어떤 부동산이라든가 어떤 뭐 미술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토큰화시켜서 매매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실체가 없잖아요. 말 그대로 가상자산인 건데 증권형 토큰 같은 경우는 실체가 있는 거를 토큰화시킨 거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래서 지금 제도권으로 갖고 들어오겠다는 게 이번에 결정 난 거고 어떻게 할까라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증권사들이 관련 서비스 개발에 경쟁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 실제 그 증권사는 유동화가 어려운 어떤 그런 상품들을 사고 팔기 때문에 원래는 없었던 그런 수수료 수입이 생기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어떤 그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이 조각 투자 서비스 관련해서 아홉 개 업체와 MOU를 체결했고요.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작년 7월부터 준비하고 있거든요. 웬만한 증권사가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증권형 토큰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. 그럼 여기에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클 수밖에 없겠죠. 그런 관점에서 진짜 대장주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대장주 한 종목을 공개해 보겠습니다. 6일이라는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네.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일정 매매를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쵸. 싶네요. 두 번째 한덕이 덕분에 종목 지금 확인해 보시죠. FSN이 네. 나왔고 오늘 실제로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네.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건데 FSN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두 개의 자회사가 있습니다.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가 있는데 이 핑커랩스하고 핑커버스거든요. 네. 자체 기술력을 보유해서 지금까지 NFT를 기획하고 발행하고 유통해서 실제 많은 그 NFT를 또 그 대량의 거래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가장 유리하다 볼 수 있는 건데 내용을 먼저 좀 보게 되면은 국내 NFT 거래량 중에서 탑10에 다수 진입해 있다. 그러니까 우리가 NFT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발행도 쉽지 않고 또 발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많이 거래를 시켜야 되는 건데 지금 이 FSN이 기획하고 유통시켜도 그런 그 NFT들이 국내 거래량 탑10에 지금 다수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알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미아 클럽 같은 경우도 FSN에서 기획해서 유통시킨 거고요. 2018년도에는 창작자 저작권 보장을 위해서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 이 6 네트워크를 론칭하고 완료시켰습니다. 그래서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가장 좋은 어떤 그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또 두 개의 어떤 자회사를 통해서 자체 기술을 갖고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국내 상장사 최초의 DEX 이 탈중앙화 거래소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디피닉스라는 이 탈중앙화 거래소 갖고 있는 건데 국내 최초의 이 DEX 플랫폼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이제 FSN이고 이 DEX에는 국내 고객뿐만이 아니라 태국과 지금 많은 해외 시장에 또 유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그 증권형 토큰을 발행할 때 여기서 발행한다면 해외 유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아마 그 고객들이 FSN으로 좀 쏠릴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그런 관점에서 FSN이 가장 큰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보겠습니다. 차트 보시면 지금 많은 증권형 토큰 관련주가 올라와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이 종목도 좀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작년에 시세가 났던 거 비한다면 아주 좀 덜 올라와 있고요. 단계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사실 일단 그 다음 주 재료가 나오고 그다음에 가장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걸로 꼽아봤을 때 FSN이 가장 좀 유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5,9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. 손절가는 4,75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 FSN입니다. 정말 네. 찐 증권형 토큰의 수혜주라고 하니까요. 저희는 5,900원까지 바라보겠습니다. 손절가는 4,750원이고 그 외의 시장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까요? 네, 4시에 무료방송 있는데요. 지금 증권형 토큰 관련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거니까 4시 시작하는 무료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셔갖고 유튜브에서 들어오시면 되고요. 지금 또
네이버 밴드 네. 네, 또 검색하시면은 제가 관련 내용들 잘 정리해놓고 또 이 종목들 좀 정리해놓고 있거든요. 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밴드를 통해서도 최현욱 매니저의 소식 받아가세요.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